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꼭꼭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꼭TV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만에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제 올라간 오버워치 촬영을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날 밤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어요. 막 열이 막 머리끝까지 올라와가지고 다음날 진짜 참다 못 참아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덜컥 독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유행을 잘 따르나 봅니다. 결국 독감에 걸려가지고 진짜 너무 아파서 며칠 쉬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독감 유행이라고 하니까는 비타민C 많이 드시고 유자차나 아니면 따뜻한 물 뭐 이런 거 많이 드셔가지고 독감이랑 감기 이런 거 꼭 조심하셔가지고 우리 꼭꼭이 여러분들은 아프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TV 뭘 해볼 거냐? 이제 2017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따라하는 거긴 하지만 꼭TV 리와인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꼭TV는 어떤 영상을 올렸고 또 어떤 영상이 기억에 남고 또 이렇게 2017년 영상들을 되돌아보므로써 2018년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장난감들 또 많은 제품들 또 많은 게임들 그리고 또 많은 먹거리들 이런 많은 소개를 이렇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꼬고리. 자, 2017년 첫 영상을 한번 볼까요? 2017년 1월 1일에 올린 영상이네요. 동화책으로 잠들기 싫어 막 이걸 했었네요. 네, 성인 꼭TV가 이제 옆에서 누가 동화책을 읽어준다면 진짜 잠이 들까? 오늘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부터 책을 읽어줄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어줄 때 잠을 자지 않거나 딴짓을 하면 뿅망치를 두들겨 맞을 줄 알아요? 네. 마법사는 알라딘을 깊은 동굴 속에 밀어넣었어요. 나쁜 놈? 그럼 나쁜 말 쓰면 안 돼요. 알라딘은 어느새 멋진 청년으로 자랐어요. 알라딘은 코딱지 파지 마세요. 끝! 오, 재밌었어. 아, 옛날만큼 잠이 안 오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귀여운 척하지 말랬잖아, 선생님 화난다고. 애가 열심히 돌면서 말이에요. 잠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것도 기억나네요. 슈퍼 방귀 끼기 도전. 이건 이제 방귀 방석 그 수십 개를 가지고 슈퍼 방귀를 끼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이 많은 방구 방석으로 뭐를 할 거냐? 바로 슈퍼 방귀 끼기입니다. 네, 자 방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슈퍼방귀! 자, 이번에 4개 들어갑니다. 와! 자, 이번에는 5개! 와! 아! 빨리 나가요! 방귀! 안 나온 것도 힘들어. 아, 참, 저 때는 진짜 아이디어가 막 후배까지가 막 생각날 때여가지고 참 재밌는 콘텐츠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야, 그리고 이거다. 아이언맨 8을 처음 리뷰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혜민! 야! 자, 깎였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고퀄리티인데? 자, 이제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을 살짝 앞으로 내려주면은 오! 여기서 지금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박인데? 아이언맨 8은 진짜 제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직도 포장 중입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해리포터 젤리빈 먹기. 이뻐라. 맛있네. 아, 맛있는 것부터 먼저 다 골라 먹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은 체리 맛입니다, 여러분들. 체리 맛. 계피 맛이야, 계피 맛. 그 다음은 또 걱정됩니다. 이번에 썩은 계란 맛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은 귀지 맛입니다. 흙맛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마지막 토맛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 진짜 제가 토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추억에 남는다. 비비탄 저격총 스나이퍼 대결. 이제 이때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비비탄 저격총 구입해가지고 겜돌이와 저격 대결을 했었죠. 자, 과연 겜돌이는 한 번에 맞출 수 있을 것인지. 뭐야? 맞추지 않았어. 자, 한 발 쐈고요. 아, 오, 근데 멋있긴 진짜 멋있는데. 나 맞았어. 맞았어? 근데 하나도 안 아파. 야, 이거지. 꼭TV 역사상 가장 비싼 장난감이 아닌가 싶은 1,400만원짜리 아이언맨 슈트를 입었을 때 그때 좀 빌려가지고 제가 대여를 해가지고 제 꿈이었던 아이언맨이 실제로 되었었던 그런 컨텐츠. 아니, 그거 말고. 야. 오! 뭐야? 어렵네, 이게 거는 게 있어요, 여기. 갈게요. 어때? 멋있어? 야, 아이언맨이. 너무 작아. 아, 이것도 생각난다. 테이프로 제가 그 계단과 그 다음에 책상을 이용해가지고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누워보려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오! 오! 오, 침대 같아! 그 다음에 유튜브 베개를 이쪽에다 놓을게요. 오, 왜 이렇게 털리지? 자, 눕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는 진짜 브라운 거라고 촬영하면서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 웹헤드 보드게임,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말 꿉TV가 운이 안 좋았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물을 못 넣어? 물 좀 많이 넣을게요. 넘칠라 그래. 마셔. 아! 아! 뭐냐? 오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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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진짜 걸리면 안 되는데? 하나. 아! 원신 시리즈는 이때 했네. 4월 18일에 그 추운 날. 겜돌이와 바닷가를 가가지고 원신 1편을 촬영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어르러! 뭐야 이 상황! 아! 어여? 발신은? 어이구! 유발! 배고파! 소사자! 소사자! 야, 이거는 제가 편집하면서 엄청 웃었던 거. 스타킹 배틀. 와, 이거 진짜 재밌었지.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랩으로다가 다시 시도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위에다가 붙여줘. 지금 아이디어가 없어서. 응? 아이디어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아무튼 급작스럽게 공포 특집을 한다. 나무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 그 소리가.
그리고 우리 꾹꾹이 분들과 처음으로 가졌던 행사였죠. 광명동굴에서 꾸고리 인더 케이브. 그리고 이제 동생 군대 간다고 제가 삭발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저한테 삭발을 당하고 이제 군대에 잘 가가지고 열심히 훈련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동생도 많이 많이 힘이 났다고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까먹었었네요. 자, 이렇게 2017년도에 올렸던 꾹TV 컨텐츠를 한번 되돌아봤는데, 와, 진짜 이 꾹TV가 정말 열정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난 컨텐츠들을 정말 많이 생각해서 열심히 찍었던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8년에도 우리 꾹꾹이 분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컨텐츠, 부모님이 이제 야 너 또 뭐 봐? 꾹TV 보는데요? 그래 꾹TV? 그래 그거 보고 숙제하렴? 요렇코롱 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재미나고 지친 일상에 잠깐이라도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 많이 많이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꾹꾹이 분들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쁜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은 이 꾹TV와 또 꾹크루 겜돌이 브라운 거래도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 2017년 정말 수고하셨고요. 2018년에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길 이 꾹TV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도 인사해. 감사하는 댑쇼.